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2월도 마지막 주일을 향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너희는 들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죠? 박애 정신. 그리스도교는 박애, 넓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말은 좀 많은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데,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계명이 구약에 있었나요? 성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워하라는 거,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 원수와 미워하다는 이 개념이 오늘날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미워하다는 것은 현대어처럼 그렇게 어감이 강하지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거, 원수와 미움이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현대어처럼 미움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지 않다, 싫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싫다는, 다시 말하면 어떤 고민이 있다면은 그 사람 관계가 힘들면 그 사람 잊어버려, 이 정도죠. 그 사람 잊어버려, 이게 이제 미워하다 정도의 의미인데, 또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잊어버려, 이런 거죠.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라고 하는 거,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꼭 우리가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화가 나면, 아, 그 사람 어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프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친구가 아닌 그냥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관행을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웃이나 또내 친구,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한테만 당연히 관심이 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눈치채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처음 봐도 안녕하세요, 굿모닝, 날씨 좋아요, How are you?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출발점이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고, 우리 말처럼 정말 그냥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난 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칼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진짜 날 해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 거지. 서양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이 초기가 그랬다는 거지. 나는 총도 없어, 칼도 없어, 난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렇게 이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자는 거죠. 사랑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관점인가,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식구끼리 별로 인사하지 않는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사랑의 보편성, 박애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웃을 향하는 그런 사랑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접촉하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자선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빈도, 봉사하는 사람의 그런 활동, 자선 활동의 빈도가 어쩌면 그렇게 필연적으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이웃의 보편적인 사랑은요, 사로 더 신성하다는 말을 위 디오니우시우스 아레오 파지다,
아레오파기다라는 이 영성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확장적인 것은 하느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신성적인 그런 이상과 사랑을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내가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의 신성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멀리 있고 또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환경이죠.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은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인종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국가적 이런 모든 이 반감들을 뛰어넘죠.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가 혐오잖아요. 혐오. 오늘 복음에 미워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혐오감이 있어요. 혐오감. 이 혐오감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떤 비밀스럽거나 또는 오히려 객관적인 것에서 우리는 혐오감을 느껴요. 저도 어려서부터 음식을 가리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왜 육무초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소 간이다 잘 못 먹었어요. 전 입에 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천엽이다 또 심지어는 뭐예요? 곱창 미끈미끈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그 객관적인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요. 무슨 뭐 그 천엽 같은 거는 무슨 그 뭐예요? 그거 우리 타올 같이 생겼잖아요. 그 보는 걸로 그러니까 불쾌한 외형 또 사람도 불쾌한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의 무례함을 보게 되면 또 그렇고 또 저속한 말을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혐오감과 완고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라든가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의사, 간호사 최전선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분들도 수술을 해야죠. 피를 봐야 되죠. 장기를 이렇게 좀 자르고 뭐 붙이고 그런 역할이 얼마나 수행하기 어렵겠어요. 감정적인 그러한 그 자극도 받겠고요. 근데 이런 감정을 용감하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의료인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손에 대시고 또 귀머거리 손에 대시고 또 타액까지 바르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자꾸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공적인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혐오감 극복 모델을 보는 거죠. 우리도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괜히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이런 감정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원수의 사랑, 적들의 사랑,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한테 잘 대해주는데 나도 잘 대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으니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거야. 빠다제잖아요. 빠다제. 예?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원수,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참 이게 난감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본당 봉사활동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과거에 나한테 했던 기억,
뭐 경험,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상처. 우리는 상처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상대방이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자기한테 한 것처럼 해서 내가 택하는 거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과 가톨릭책방 그리고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식에 이 하나만이라도 해봅시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선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님은 가리지 않고 다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인간만 저 사람한테 왜 비를 내려줍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순 시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회심의 구체적인 적용이고 삶이죠. 위 마카리우스 교부는 이렇게 말해요. 태양과의 비교를 매우 좋아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태양은 그 빛이 즉 광선이죠. 태양은 빛이 와닿는 그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은 어디나 비추어도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늪이 말라도 태양은 그 늪에 빛을 비추어서 바로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늪이라고 해서 빛이 안 다가가고 그리고 뭐 저쪽은 안 좋다고 해서 빛이 안 다가는 게 아니에요. 빛은 누구에게나 비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위 마카리우스 교부는 말해요. 영성가는 참 쉽진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순시기는 딴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순시기만큼 한 번씩 해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교우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죄인들과도 같이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혐오감 같은 훈련을 좀 해서. 소위 원수들은요, 우리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스승들이에요. 사랑의 순수성을 입증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적이고 원수거든요. 세상 안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입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라는 거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순수한 사랑, 이 세상에서 보상, 그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길러주시는 분이 바로 원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순 또 일주간 마무리하고 또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톨릭 책방에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잘 만날 수 있고 저는 이 길을 ABC 항상 똑바로 가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 많이 안내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은 두 번째고요. 실천을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해요. 네.